안녕하세요. 경도 인지장애 노인을 위한 IoT 기반 생활 솔루션에 대해 발표할 광민서, 김민서, 김솔민입니다. 다음과 같은 차례로 진행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심각한 고령화 사회입니다. 급속도로 노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앞으로 고령 인구의 비율이 점점 빠르게 늘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령화에 따라 노인 질환 역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치매입니다. 경도 인지장애는 치매의 전 단계로 치매를 조기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노코노인 가구 수는 증가하고 있고 요양시설에서 거주하는 것을 희망하지 않기에 독거노인이 간병인 없이 치매를 예방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노인 케어에 대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노인 케어를 위한 상품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연구는 부족합니다. 본 연구에 앞서 실험 대상인 경도 인지장애 노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단기 기억과 집중력의 저하로 인지장애를 발견한 노인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정과 사회의 도움이 크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았을 때 더더욱이나 독거노인이 예방과 치료에 어려움을 겪으리라 예상했습니다. 경도 인지장애 노인은 생활 속에서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스레인지나 조명 등을 깜빡하기도 하고 외로움을 더잘 느끼기도 합니다. 다음은 본론 두 번째, 이론적 배경 및 가설입니다. 노인 발달 심리학은 이 논문의 이론적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 매슬로우의 인간 욕구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노년기에 신체적 인지적 약화로 이 시기에 애정과 소속의 욕구를 가장 중요한 욕구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노년기의 친밀감입니다. 상호 유대 관계가 강할 때 노인들의 자아 개념이 긍정적으로 형성되고 유지된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노년기 인생의 회고입니다. 노년기에 자신의 생을 회고함으로써 기억력 강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인지심리학 및 신경학을 통해서 인지 기반 치료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아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장기 기억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억에는 세 가지 체계인 감각 기억, 단기 기억, 장기 기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일반적으로 일컫는 기억이라는 말은 장기 기억을 뜻합니다. 장기 기억의 감퇴는 노인들의 자아 개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지 기반 치료 프로그램의 목표는 노화성 인지 감퇴 및 치매의 임상적 발현을 지연시키는 것, 그리고 치매 전 단계 혹은 무증상 시기부터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시사점으로 인지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문제 해결을 동반하는가, 집에서 자발적이고 반복적으로 할수 있도록 구성하는가, 세 번째는 새로운 접근 방법이나 도구로 흥미 및 집중력을 제공할 수 있는가입니다. 가설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상생활 보조입니다. 노인들의 조리 상황에서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수면 습관 등안 좋은 생활 습관 개선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억력 훈련입니다. 시각적 회상 기법으로 감정 치료, 기억 훈련을 병행 가능하고 친근한 소재, 도구로 기억 훈련 지속성, 집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심리 케어입니다. 독거노인이 기가시 느끼는 외로운 감정을 해소시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네 가지 솔루션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쿡이라는 솔루션입니다. 이 솔루션은 노인들이 조리 중임을 망각하고 음식을 자주 태우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 솔루션 방식은 우선 와이파이가 탑재된 인덕션과 인덕션이 잘 보이는 위치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설치한 카메라를 통해 보호자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방식입니다. 보호자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원격으로 인덕션을 조정할 수 있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억력 장애를 자각하는 노인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마이스토리 솔루션입니다. 마이스토리는 노인에게 친근한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해 감성 공감이나 인지 강화 훈련을 하는 솔루션입니다. 이러한 솔루션은 보호자가 노인의 사진이나 영상을 지속적으로 업로드하고 이러한 사진이나 영상을 TV를 통해 노인이 보고 이를 기반으로 한 문제들도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노인들이 저녁 귀가 시에 느끼는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 웰컴입니다. 웰컴이라는 솔루션은 노인이 귀가하는 것을 스마트폰 위치 추적으로 감지하고 타이밍에 맞춰 거실 조명과 웰컴 영상을 켜서 노인을 반기는 방식입니다. 마지막 솔루션, 굿슬립입니다. 이는 TV나 조명을 끄지 않고 잠드는 노인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보호자가 노인의 취침 시간대에 맞춰 TV나 조명이 자동으로 꺼지게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용됩니다. 이 방안은 조명과 TV의 밝기나 소리가 서서히 줄어드는 효과로 더 효율적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네 가지 솔루션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제안입니다. 이 솔루션은 노인의 자녀 등 보호자 입장에서 필요도 높게 평가되었고, 향후 차별성 및 사용 용이성 측면에서 개선을 통해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이 연구와 타 연구와의 차별성은 노인의 일상을 자녀나 보호자가 상호 공감하여 보조 가능하고, 심리적 케어 및 치매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고, 장기 기억 훈련에 초점을 맞췄고, 치매 예방 측면에서 본 연구가 제시한 훈련 기법이 더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의 의미는 치매 노인의 사후 관리가 아닌 사전적 케어라는 차별적 접근과 노인들의 요양시설 입소 시점을 지연시켜 에이징 인 플레이스 욕구를 충족시키며 자녀나 보호자의 관심과 정서적 공유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는 노인복지 관련 정부기관 혹은 사설기관 아니면 가전사 혹은 통신사에서 IoT 기술 개발을 위해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